누군가에겐 추억을 선물하고 제일 재밌었던 건 지금이 아닐까요? 둘 다 같이 쌍으로 현타 온 거예요. 난 아직 현타 안 왔어. 누군가에겐 젊음을 선사하는 여기 와보니까 진짜 다시 젊어진 것 같고 아들 덕분에 고맙게 생각하고 있어요. 네. 아주 특별한 축제로 지금 같이 떠나볼까요? 느슨해진 올림픽공원에 긴장감을 주는 게임 행사가 열렸습니다. 원신 2023 여름축제! 나흘 동안 열린 축제에는 무려 3만 명이 넘는 사람이 모였다고 합니다. 어떤 축제이길래 이렇게 많은 사람이 모였을까요? 남자친구가 원신을 좋아해가지고 보게 됐습니다. 아들이 이 게임을 해서 방학을 맞아서 온 가족이 다 왔습니다. 아들은 지금 친구랑 다른 데 있고요. 다 이 친구가 끌어들였어요. 내가? 너가 먼저 플레이스테이션으로 했잖아. 그래서 나한테 게임 하자매. 오늘 누구랑 왔어요? 얘랑? 얘 아빠랑 같이. 연인, 가족, 친구. 함께 온 사람은 달라도 모두가 축제를 즐기고 있었습니다. 미니게임에 참여해 경품을 가져가기도 하고 밖에 있는 미니게임 중에 종이 한 장 뽑아서 긁어갖고 도장 받고 포토카드 받는 그게 제일 재밌었어요. 게임을 모티브로 한 음식을 먹어보기도 하며 작년에 좀 재밌어서 한 번 더 오고 싶었어요. 음식도 맛있어요. 작년에 스테이크? 무슨 고기... 고기 스테이크 같은 거 네. 있었던 것 같아요. 게임 캐릭터로 변신해보기도 합니다. 제가 원신의 라이덴을 처음 보고 좋아하게 됐어서 의미 있어서 하게 됐습니다. 뭘로 만들어요? 아, 이거는 인터넷으로 커크로 시켰어요. 이렇게 코스프레를 하고 온 사람들은 다른 참가자의 주목을 받게 되죠. 연예인 된 기분. 약간 자신이 너무 좋아져요. 캐릭터가 화면에서 튀어나온 것 같았어요. 너무 예뻐요. 언니는 코스프레 한 사람의 사진 찍지 말라고 했잖아. MBTI가 둘 다 I다 보니까 이런 거에 익숙치 않아요. 현타가 많이 올 것 같아요. 부끄러움은 얘 몫이니까요. 제가 대학생 때는 커스튬이 이제 처음으로 등장해서 그냥 신기하다 정도였는데 여기 와보니까 진짜 다시 젊어진 것 같고 젊은 사람들이 아이디어도 좋고 다음 축제를 기약하는 참가자도 있습니다. 아, 저도 하고 싶어졌어요. 다음번에 하려고요. 친구분도 아니에요. 너 아야카 하자 너. 아니면 호두를 하자. 나중에 코스프레나 이런 거 도전해보실 생각? 저희 아들이 좋아하는 캐릭터가 처음 알아서 엄마가 좀 그렇지 않아서 미안한 마음이 들었고 이 축제가 특별한 이유로 2차 창작 부스를 꼽는 참가자도 많습니다. 2차 창작 부스에서는 다른 유저가 직접 만든 굿즈를 구매할 수 있죠. 2차 창작을 보통은 잘 못 만나잖아요. 아크릴이라든가 아니면 독자처럼 만들어진 여러 가지 형태의 창작물을 접할 수 있기 때문에 자신이 만든 굿즈를 판매하는 사람에게도 특별한 경험이 됩니다. 친구 셋이서 같이 했는데 각자 자기 그리고 싶은 거를 그렸어요. 그래서 짬뽕 됐다고 해가지고 짬뽕을 꼭 넣고 싶었고 게임 내에 등장하는 그 인기 캐릭터들의 스토리나 사연 같은 것들을 담아내는데 집중을 해서 작업을 해보게 됐습니다. 할머니, 할아버지랑 손잡고 오는 손자, 손녀도 계시고 이제 그러면 꼭 손자나 손녀분이 이거는 이제 사람들이 개인으로 만들어서 파는 거다 이제 막 설명하고 막 자, 이제 축제의 꽃! 코스프레 퍼레이드 시간 잠시 함께 감상하실까요? 를 통해 한층 더 가까워진 게임 세계와 현실 세계. 이런 문화가 익숙한 사람도 낯선 사람도 모두 각자의 방식으로 축제를 만끽했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은 누구와 어떻게 축제를 누리고 싶으신가요? 이번 영상을 만든 PD가 추천하는 영상도 보고 가세요. 스브스 뉴스의 다른 영상을 즐기시려면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